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모든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광어회를 먹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광어회를 먹으라고 하니까 도다리도 생각나고 연어도 생각나고 돌문어도 생각나고 도미도 생각나서 이걸 한 번에 다 먹을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! 모든 회로 결정했습니다.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곳에서 먹고 싶어서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 맛집으로 갔는데요. 이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라 오랜만에 가니까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. 그렇게 맛집을 찾아서 들어가니 직원분들이 또 바로 알아봐 주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잠깐 보냈네요. 그래서 저는 모듬의 4인분을 주문했고 다양한 식감과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사장님께 두께를 좀 다양하게 썰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릇도 직접 들고 가서 담아달라고 말씀드리니 광어, 도다리, 연어, 돌문어, 도미 순으로 예쁘게 잘 담아주셨네요. 어떤가요?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 회들을 특제 소스에 듬뿍 찍어서 또 초밥에도 올려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 참, 여기 리뷰 이벤트 참여하면 크림 새우를 주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는 리뷰들이 많아서 저도 좀 받아왔습니다. 그러면 와사비 크림 새우 먼저. 와 맛있다. 이걸 서비스로 준다고 하는 정도로 괜찮습니다. 꼭 챙겨 드세요. 자, 그러면 돌문어 먼저. 어우, 되게 야들야들하네. 좀 더 두툼한 거 먹을게요. 완전 쫄깃한 거 먹었으니까 완전 부드러운 연어. 미쳤다. 맛있다. 맛집 맞네. 광어는 자주 먹어가지고 광어 맛이지 라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막장을 찍어 먹으니까 이게 또 다른 음식을 먹는 느낌이네요. 맨날 간장만 찍어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입안에서 광어가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아 이게 숙성이라 그런가? 진짜 뭔가 그 탱글한 맛은 좀 있는데 또 막상 씹으면은 이게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착착 끊기는 그런 식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다. 도다리 먹어볼게요, 도다리. 얘는 이렇게 씹히는데 그 씹힌 다음에도 그 뭔가 약간 탱글한 그게 계속 살아있는데요. 아 이거 진짜 아삭아삭한 식감. 야. 이거 도미 뱃살이거든요. 이 도다리 같은 식감도 위에서 살짝 나고 그 밑부분은 광어보다 1.5배 정도 뭔가 부드러운 약간 야들야들한 막 그런 식감이네. 와, 도미는
얇게 먹어야 된다. 뭔가 이 살들이 탱글하게 딱 씹히면서 끊어지지 않는 뭔가가 딱 있는 느낌이라서 얘는 얇게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. 도미 등살. 여기 위에를 그을려서 감칠맛을 극대화했대요. 와, 갑시다. 청아. 짠. 아, 이거지. 야. 아, 일단은 대만족이다. 여러분들 모듬회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. 사실 저는 회를 막 엄청 즐겨 먹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뭐 시키면 그냥 광어, 연어 막 이렇게만 주로 시켜 먹고, 이제 이런 모듬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 손님 오거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진짜. 내가 연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이야.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아, 연어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. 그 음식이 좋냐 싫으냐를 결정하는 게 그 음식의 첫인상이 어땠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먹었던 연어는 어땠냐면 뭔가 되게 비리고 이상했어.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먹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한 프로그램에서 유튜버 소프님이 연어 요리를 해주는 걸 딱 먹고 그때 이제 빡 깨달았죠. 와, 연어가 이렇게 맛있구나. 그래서 그 뒤로는 연어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숙성해 모듬으로 먹었는데 다 너무 맛있네. 도미는 간장이다. 그래야지 이 껍질의 풍미를 온전하게 딱 느낄 수가 있네요. 재미는 있네. 어? 이거 도미다. 이거 광어인데? 이거 도다리? 약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긴 하는데 아까워 아까워. 이거 아 이거 하나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네.
먹었습니다. 와, 오늘 모듬회 먹어봤는데 아, 너무 맛있게 지금 잘 먹었습니다. 확실히 한번 먹기에 가격대가 있는 음식이긴 한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는 다음에 손님이 집에 오신다거나 했을 때 약간 대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또는 이제 뭔가 고생한 나를 위해 나에게 대접하는 느낌으로 딱 가끔씩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아주 좋았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제 동생이 찐팬이어서. 아 그래요? 아 감사. 사인 꼭 받아오라고. 아 그래요? 네. 아 맞나?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. 아 네네. 동생한테? 네. 아이고. 이름 뭐예요? 택현이요. 택현이. 네. 감사합니다. 네.